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은혁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1월 14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빼빼로데이였었잖아요. 그날 정말 빼빼로데이, 빼빼로처럼 정말 불기둥이 이 시장에 솟았던 하루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쿠키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1월 14일. 무슨 데이도 참 많긴 한데, 그런 데이에 맞춰가지고서 좀 시장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뭐 쿠키데이. 쿠키처럼 좀 달콤한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저녁 시황 또 새로운 패널분과 함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유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침마다 이제 미국 시황으로 좀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좀 이제 저녁에 좀 국내 증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함께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또 맨날 이렇게 TV로만 보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적으로 막 보잖아요. 아니 방송에서만 보다가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함정남 차장님 했었고, 그두 번째가 이제 저기 어디야? 신한의 이제 황 팀장님 했었고, 이제 오늘 이제 교보의 이제 윤 팀장님인데, 그두 분에 비해서는 제일 얌전하신 것 같으네요. 아,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저도 뭐 이제 저막 하다가 보면 이제 물어뜯나요? 흥분해서 이제 올라갈 수, 톤이 아, 올라갈 수 그런가요?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좀 너무 하기보다는 조금 에너지를 조금 아껴놨다가 이제 좀 네. 후반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초반보다는 좀 빠져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마감은 이제 빠져서 시작됐는데, 그동안 막 팔던 개인들이 이제 또 코스닥으로 많이 오늘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역대급 랠리가 좀 나왔지 아, 않습니까? 무서웠죠, 완전히 뭐 정말. 말씀하셨던 거죠. 11월 11일.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은 개인은 역대급 매도가 나왔어요. 그쵸. 2조가 넘게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현명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면 팔고 네. 오늘처럼 좀 떨어질 때 사고 약간 그쵸.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 보면 시세를 올리는 건 확실히 좀 메이저가 올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생각보다 외국인이 좀 많이 안 샀어요. 네. 그리고 좀 기관은 약간 영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숨고르기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500선에 대한 약간 저항에 그쵸. 대한 부분들, 이제 흔히 얘기해서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따른 뭐 차익 매물,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30선에 대한 저항을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좀 늦게 올라왔죠. 네, 맞아요. 코스피가 더 많이 그쵸, 올라왔고, 그쵸.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분명히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 박스권은 710선이었는데 그거를 깨고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업사이드는 좀 코스닥이 좀더 남아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혼자 방송할 때는 계속 차트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2380좀 넘기 힘들다. 거기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슈팅해도 2450이다 생각했는데, 어느덧 뭐2500 가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저도 2450을 약간 맥스로 봤어요. 저도. 기술적 관성에서 2450을 좀 맞아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좀 이제 S&P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 좀 미국이 생각보다 많은 슈팅이 좀 나왔잖아요. 아유, 거기도 무섭죠. 예, 거기도 무서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가장 제가 볼 때는 CPI, 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컨센서스 하회한 부분들, 그쵸. 거기다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그쵸. 좀 안정성, 그쵸.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약간 이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풀리는 구간들, 이런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호재가 좀 발생을 했고, 결국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대한 그런 그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터미네이트가 이제 예상치가 5%에서 또 4.75%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요? 뭐 예상치는 계속 바뀌니까 계속 그래도 5.2, 5.25 계속 얘기하고 근데 있잖아. 최근에 뭐 4.75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워낙 잘 나와서.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이런 그 설레발이라고 하죠. 믿진 그쵸.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11월 있고 12월 있고 2월 있고 3월 있고 어쨌든 FOMC 계속 열리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5.25를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최악의 어떤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어라.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은 터미널 레이트가 4.75까지도 떨어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자기도 많이 바뀌네. 너무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시장 얘기했을 때 저는 나스닥 솔직히 만 포인트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00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이상 예상이 빗나가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다 제거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때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좀 저는 이 지수가 무조건 반등을 한다, 상승 반전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이제 좀 목전에 왔다. 저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2000 이제 한 8월 달 이제 급락했던 시점이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8월 달 요 이제 2600 정도 되는 요 시점까지 거의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외국인 이제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좀 그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거래소는 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사실 730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차트 보면서. 근데 일단 뭐 730까지 오긴 왔어요. 근데 또 코스닥도 또 맥스로 750도 좀 약간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방금 얘기한 대로 대형주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것들은 돌아가면서 다 올라왔으니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못 올랐던 그 하부권에 있는 뭐 중종 종목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못 오른 다른 종목들 섹터들 최근에 뭐 화학주 막 올라오고 자동차 올라오듯이 다른 쪽에서 조금 순환매 과정을 겪으면서 좀 시장에서 지수 대비 언더한 종목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의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윤팀장님도 그렇게? 저는 오늘 이제 현대차 올라오는 거 보면서 확실히 이제 저는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현대차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아 진짜 버릴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고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17만원에서 18만원대 이 매물대를 뚫고 참 20만원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참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현대차는 참 무슨 도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디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ILA도 그렇고 무슨 뭐만 하면 계속 이렇게 막 맞는데 결국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이 애증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좀 호재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G20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조율을 해보겠다. 약간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들. 뭐 사실은 어쨌든 언급이 나오는 거고 뭐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제도적인 건 사실은 넘어야 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상원 하원 다 발의가 돼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로 안 움직이다가 민주당이 또 됐다 그러니까 좀 오늘 움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뭐 이제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오늘 기대가 많이 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확실히 그래도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어떤 그런 공급선 확보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좀 그쵸. 요즘 뭐 얘기 듣기로는 그 새로 나온 그랜저 그것도 신청하면 뭐 내년 뭐 저희 지점에 있는 부장이 신청했는데 한 다섯 달 걸린다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결국 그 수요를 못 맞추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 결국 그게 이제 매출이 이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비싼 차만 팔 수도 없는 그쵸, 상황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공급선 확보라든지 여러 개 어쨌든 본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대형주들 사실 임원분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대형주들. 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좀 매입도 좀 있고 그럴 때 대형주는 바닥이던데. 네, 거기다가 또 4분기 또 호실적에 대한 왜냐하면 3분기 때 이미 다 털었잖아요. 3분기 때 그렇죠. 털었고 그렇죠.
뭐 지금 달러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11월 중순대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거에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출발했던 게 삼성전자 먼저 그렇죠. 출발했고 반도체 출발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 같이 그렇죠. 따라갔고 그다음에 시총상이. LG 화학 따라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차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기대감 있다라고 좀 그러면 생각이 일단 돼요. 반도체가 조금 이제 힘을 먼저 많이 썼으니까 좀 네. 쉬면서 그동안 또 다른 섹터주들 한 바퀴 돌았는데 그중에 좀안 돌은 게 이제 현대차다. 자동차라고 네.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자동차 오늘 좀 많이 갔잖아요. 네네.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가고 그래서 네네. 이제 바이든 효과로 이제 오늘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관련 기업들이 이제 뭐 자동차 오늘 전기차 관련된 네, 거 상당히 많이 많이 갔죠. 올랐었는데 뭐 그것들이 좀 계속 더 갈까요? 사실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제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결국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회사로 네, 이제 모빌리티,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로봇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UAM도 있고 그쵸, 전기차 그리고 네, 사실 최근에 갔던 게 수소. 그쵸, 수소차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모멘텀을 좀 잡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움직였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2차전지와 관련된 사실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일반 내연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그 2차전지 쪽 그런 전기차 부품 쪽으로 변화가는 이런 좀 종목들에 대한 저는 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기차, 2차전지, 아니, 2차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기차와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재나 부품 쪽들로 약간 좀 네. 이동을 해주면은 그렇죠.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나온 이제 뭐 종목들 보면 화신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고. 화신 미국. 예, 네, 일단은 물량이 늘어나는 건 팩트. 그쵸.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지금 증설 때문에 일단은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Q는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잘 팔린다고 밸류에이션 줄수 있냐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같은 거,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게좀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사업으로 좀 동력이 붙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난주에 화학 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든지 커가는 산업에 파이가 붙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모멘텀이 붙는 그런 업체들의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제가 볼때 모멘텀을 좀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주력인 뿌리에 이렇게 줄기에 그렇죠. 잔가지들, 잔뿌리들 이런 네. 것들 쪽으로 조금 이제 물길이 좀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도 결국 내연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로 같이 좀 변환되는 것 중에서 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옥석 가리가 필요한 것 그들도 좀 같아요. 많이 갔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사실 또 많이 갔었는데 또 많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자동차 섹터가 너무 좀 소외 많이 돼 있죠. 소외받았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또 저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자율주행은 섹터가 아니라 약간 테마로 움직이거든요.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은 아직 테마야. 근데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분명히 현대차가 지금 이제 G90, 4분기에 내놓는 G90이, 자율차. 예, 그 레벨 3. 레벨 우리나라에서 3. 최초로 지금 나온다고 지금 하니까. 강남에는 현대차 택시, 자율주행 택시도 곧 나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섹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전 대장주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에버, 이제 네. 솔루션 업체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저는 이런 자동차 그룹을,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룹으로 보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일단은 그러면 전기차 뭐 이제 2차전지 소재에서 좀 벗어나서 전기차 모멘텀에서 전기차 부품에서 네.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 섹터도 한 바퀴 조금 돌 네, 돌것 거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도 좀 대비를 해 놓으시라. 네, 맞습니다. 방송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은. 자율주행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있어요. 화신이랑 현대 오토에버 잘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차. 아, 수소차.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약간 대장처럼 이제 움직였던 네네. 게 아, 네. 두산 퓨얼셀 같은 아, 종목들. 그쵸. 두산 이게 퓨어셀. 왜냐면 수소가 약간 이게 네옴시티랑 엮이더라고. 그쵸. 사우디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했고, 네.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근데 이제 수소가 쪽들. 사실은 이거 수소도 약간 테마로 움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12월에 그 6월 달에 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월에 아무래도 시행이 되니까 일정 매매도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소는 저는 이제 테마로서 움직이지만 국내법에 대한 어떤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12월에 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수소 좀 찍힌다, 숫자가 찍힌다. 그럼 수소도 제가 볼 땐 테마가 아니라 일반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소차 대장 결국 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보니까 데이터 지표 보니까 수소차도 막 판매가 많이 줄은 것처럼 막 데이터가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는 좀 그런가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수소차도 테마다. 그리고 이번에 G20에서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친환경 뭐 바이든 이런 쪽들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 네네. 보게 되면 약간 좀 명암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좀 같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태양광 쪽은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태양광은 좋았는데 태양광 요새 좀 좋은데 풍력은 좀 빠지던데 풍력은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풍력은 좀 빠졌어요. 빠졌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하고 있는데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봤던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현대에너지 그러니까 솔루션 차트. 아,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조정 많이 받았네요. 네, 지금 투톱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승폭이 좀 남아있는? 왜냐하면 네.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둘 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네. 특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흑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하나솔루션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5%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부활의 조짐을 이제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양광.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뉴스가 많은 게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이런 IRA를 통해서 뭐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네. 중국 이슈가 있잖아요. 위구르 그 거기 그 인권 금지법 때문에 네네. 중국에 있는 물품들이 위국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통과를 엄청 들어간다던데요, 몰래? 근데 이제 또 뉴스 보면 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뉴스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웬만한 거 다 미국으로 이미 다 들어갔다고 막 제가 옛날에 계속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 제한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되면 어쨌든 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수혜가 있지 않나라고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셀업체를 사야 돼요? 셀업체. 근데 이제 패널업체도 있고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좀 안 나온 종목들. 덜 오른 거. 덜 오른 거. 지금 시장은 무조건 안 간 거. 덜 오른 거. 네. 못 오른 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를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차익실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죠. 네. 개별 종목에 분명히 이슈가 도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그래도 시장 중심에서 선순환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선순환을 못한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주도 섹터가 있고 그 주도주 안에서 또 후발주 2등, 3등들이 또 네.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뿌리 안에서 이제 격가지들이 또 이제 움직이는 네.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섹터별로 그동안 못 돌아갔던 이제 자동차들이 다시 돌아 올라오는 것처럼 뭐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진짜 그동안 정말 못 간 종목들 화학주를 누가 사냐 막 이랬는데 화학주로 지금 가고 있는 네,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화학주도 지금은 실적 안 좋지만 내년에 실적이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게 일맥살통하는 게 많이 빠진 거. 그 항상 그런 식으로 낙폭과대. 네네. 가장 호재가 저희가 뭐 낙폭과대라고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의 순환 강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섹터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공매도의 영향이 좀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제가 저도 한 달 전부터 여기 방송 나왔을 때 공매도 종목도 좀 공부하시라고 쭉 한번 훑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공매도가 결국은 어쨌든 이 공매도도 어떻게 보면 그 세력도 결국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배당도 받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당도 물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산을 하는 그런 좀 자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매도 많은 종목들 지난주에 뭐 거의 엄청나게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봤던 것 중에 카카오페이. 아, 진짜.
카카오페이가 지난주 주만 봤을 때도 지금 49% 올랐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거든요. 쇼핑왕.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 뉴스가 이번에 광군제 뭐 알리바바몰에서 네. 카카오페이로 결제된다 그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항상 공매도가 깊게 들어가다가 뭔가 하나 트리거가 뜨면은 그때부터 쇼크버가 쭉쭉쭉쭉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네이버. 그쵸. 네이버도 16만 원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0%대 상승이 나왔죠. 카카오도 그랬었고요. 카카오페이, 네. 뱅크 뭐 그렇죠. 다 그런 식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방이 어디냐 뚫렸다. 이거는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 거기다 또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고금리에 있어서 성장주가 사실 불리한 상황이다. 그 얘기 진짜 천만 번도 더 들었는데 거죠. 결국은 쇼커버링으로 어쨌든 추세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실적 그렇죠. 발표하고 난 뒤부터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실은 쇼커버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전 트레이딩 관점이지 아직은 손이 막 이게 진짜 뭐 이 종목을 사서 좀 모멘텀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락한 상황 속에서 뭐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가미하면서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니 네. 일단 해당 종목이나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차익 실현 내지는 뭐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급락했다 올라왔잖아요. 그쵸. 약간 올라온 상황에서 급락 전에 가장 강했던 게 우리가 말한 태조 이방원.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는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죽었죠. 아직까지 안 죽은 상황에서 조는 조금 이상하던데. 아, 조는 힘이 좀 없다. 아, 근데 저는 조선도 좀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방은 네. 어떻게 봐요? 방은 오늘 좀 많이 빠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방이랑 원은 약간 이 정책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치. 애들이라. 지금 정권에서 믿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시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멘텀은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네옴시티의 방점도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원전. 왜냐면 우리 전한 정부가 여름부터 사우디 오면 원전 세일즈 하겠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폴란드 얘기 나오고 체코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치. 사우디까지 해서 계속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쵸. 2030년까지 10개 팔겠다 이게 아마 정권 내내 강조가 될 겁니다. 산유국한테 원전을 판다. 일단은 우리가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네네.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도 없고 운전 능력도 없고 AS 능력도 없어요. 아, 그냥 우리나라 안 끼고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그걸 갖고 로열티 받는 거고 그쵸. 웨스팅하우스는 아시겠지만 그 대주주가 그런 그 뭐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같아요. 저기 그 헤지펀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를 많이 불려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이제 주주를 주식을 넘기는 그런 데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공사에 대해서 뭐 자꾸 단독 입찰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건 결국 다 우리한테 하덕을 줄 거라 생각을 네, 맞아요. 하기 때문에 주기기는 뭐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전과 방사는 뭐 이렇게 테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올랐다 쉬어갔다 약간 이런 형태로 정책으로 그냥 꾸준히 그리고 일단은 뭐 태양광이랑 뭐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사이클 관련돼서 이제 뭐 끝났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선 3사들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주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재무제표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그게 2018년, 19년부터 이제 쌓아놓은 그 저가 수주 지금 처리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고 무상증자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게 2023년,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수주가 되고 숫자가 찍히는 그러한 좀 시점이 도래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조선도
아직까지 뭐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남아있다. 보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은 현대 미포만 보는 편인데 현대 미포가 아무래도 그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LNG 지난번에 봤더니 네. 힘이 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현대 미포 조선이 지금 MSCI 쪽에 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편입됐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미포였었나요? 네, 맞아요. 오늘 편입 아닌가? 가능한 종목들, 뭐 편출 가능한 종목들 저도 봤었었는데 명단을.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저는 분명히 조선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가 나고 지금 한번 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충분히 다시 반등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방원 말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어. 미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학, 철광 이런. 그렇죠. 화학, 네. 철광, 해운 오늘. 해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직까지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미 침체에 들어왔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좀 뭐. 지수로 봤을 때, 뭐 아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뭐 미국은 아니었었어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었던 건 벌써 이미 막 올해 한 봄부터 침체 아니었나요? 침체였죠. 그죠?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내년에 뭐 1%대. 그러니까. 다 지금 하향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주가가 이미 다 많이 빠졌다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너무 깊게 반영을 해서. 너무 깊게 반영. 사실 지수는 우리 한 2130, 2180 뭐 여기서 튀었지만 체감 지수는 거의 한 1,500이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좀 하방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일단 3분기가 일단은 어쨌든 지금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어닝 시즌이. 그쵸. 근데 이제 4분기 내년을 봐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적자 때문에 적자 얘기나 많이 빠졌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 내년 2분기부터 뭐 신용 경색 온다, 기업들은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저는 조정이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는 올해 다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뭐 늦어야 내년 네. 초까지는. 네. 그리고 좀 저는 완만한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금 2분기부터 터닝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내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삼성전자 5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렇죠. 지금 거의 20% 이상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그렇죠. 바닥에 올랐죠. 근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 6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네, 6만 6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했던 어떤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디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파운드리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선반영에다가 사실은 이제 재고 관리, 사실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를 탈퇴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수요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램 관련돼서 이제 물건을 찾지 않을 때 공급을 탈퇴하고 하게 하고 재고를 관리를 하면 네. 결국 나중에는 필요로 할 때 이제 그때부터 공급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좀 부동산 때문에 저희 본사 자산 컨설팅 팀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네. 금리가 계속 오르면 누가 집을 사겠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르면 집값은 더 빠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구매자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네네. 근데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누가 분양을 하겠냐. 그렇죠. 분양 시장이 쪼그라든다. 건설사들은 공급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공급자 우회 시장을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미 약간 치킨 게임을 약간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만큼은 효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하던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자체가 뭐 디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밑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부터 다 모바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투자 내역은 분명히 열어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랑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디램 쪽에서는 확실히 감산 내지는 좀 투자를 감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좀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 나머지 삼성전자 빼고는 다 가능한다고 네, 그랬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현물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주가에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분명히 선행한다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저는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을 삼성전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한 얼마 정도까지 조정 오면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저점을 좀 맞추기 쉽지 않지만 6만 원대 이하, 특히 이제 뭐 5만 5천 원대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5만 5천 원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6만 5천 원대이던 주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은 네. 거의 지금 5달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2,500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경기가 이제 뭐 내년 한 2분기부터 돌아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다라고도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가장 시장의 터닝 트리거는 그 텍사스 연기금 펀드 네, 그렇죠. 네. 그쪽 TRS에서 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 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좀 나눠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형주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형주를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안 오른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이제 오른 순서대로 이제 순환적으로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 한 바퀴씩 돌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먼저 선조정 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다시 지수를 쫙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터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정 부분 시장이 조정받을 때 선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다시 또 리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조건 2차전지도 포함해서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런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지수를 또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연금 자금이 계속 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자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더성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쭉 묻어가는 그렇죠. 자금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지지력에 대한 확보는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연기금은 맨날 파네. 연기금은 지금 계속 해외 주식 비중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반칙 아니에요 진짜 네, 외국인들은 할 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자 예 일단 삼성전자가 약간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2차 전지. 아우, 뭐 지금 살 거 셌죠, 완전. 2차 전지가 리딩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화학, 뭐 삼성 SDI가 버티니까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도 지수가 좀 버티는 형국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섹터가 지금 오늘 네. 자동차가 이끌어주고 화학이 네. 이끌어주듯이 네, 맞아요. 계속 받쳐주는 섹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나 뭐 LG나 솔루션, 뭐 SK하이닉스 이제 1, 2, 3위 어떤 분명히 흐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미터로 보되 네. 뭐 여전히 이제 대형주 말씀을 좀 많이 하시지만 저는 대형주 약간 방향성. 방향은 대형주를 잡고 수익은 중성주에서 잡아라. 중성주로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전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어느 섹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지금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이런 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쵸. 약간의 좀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은 종목 들을 좀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대부분 다 이 지수가 레벨 단위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반도체를 조금은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들도 정말 눈이 빙빙 돌아가게 오른 중성주 엄청 많더라고요 리튬 뭐 있던데 이런 그죠? 네,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뭐 거의 지금 몇 배가 올라간 코리아 상황이... 뭐 FT
리튬인가? S인가? 네, 그게 그렇죠. 이름 무슨 리튬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하이드로 리튬인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 몇 배 올랐던데. 그렇게 오르니까 금양도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금양 뭐 미래나노테 이런 종목들 네. 너무 많이 가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지 않은.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겠지만 뭐 DDR5 관련된 쪽부터 시작해서 네. 어쨌든 그래도 모멘텀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관련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일단 저는 메모리 쪽이 좀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DDR5 모멘텀도 있고 네. 메모리가 워낙 또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PC나 모바일 너무 안 좋고 그나마 서버로 좀 버틴다고는 하던데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역트리거 돼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도 기대 없고 너무 많이 빠지고 그렇죠. 구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구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뭐 TSMC도 뭐 물량을 줄인다고 하고 사실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막 크게 많이 들리는 게 없어서 오히려 좀 이제 저는 이제 역으로 역발상으로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품, 장비, 소재. 아 이거 참 말씀드리기 참 힘든데 네. 일단은 뭐 증설을 하게 되면 네. 가장 뭐부터 돼야 되는지를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비예요, 장비. 일단 뭐 장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와 별개로 기존에 납품하던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얼마큼 캐파가 늘어나는 봤을 때는 우리도 역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반도체 소재 소장과 소부장은 그냥 뭘 사도 싼 것 같아요 지금. 아 요새 원익 IPS 조용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원익 IPS 뭐 원익 QS 이런 거. 네 원익 그룹주들은 그냥 스몰 삼성이잖아요. 네, 리틀 그러니까 삼성. 그냥 뭐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쿼츠 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좀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원익 QNC, 원익 IPS 같은 경우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원익 그룹주도 네, 괜찮고 최근에 이제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뭐 PSK 같은 경우도 좀 잘 올라오다가 거기도 기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죠. 뭐 전공정 업체는 아무튼 잘 올라오다가 네. 어쨌든 잘 내려가고 요새 보면 그러면 전공정 업체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 장비나 뭐 소재 부품 다 좋은데 반도체 소재들을 보면 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랑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하는 쪽들이 다 결국 2차 전지 소재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도 또 나중에 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또 엮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제가 오늘 보니까 최근에 뭐 근데 실적 때문에도 그러긴 했지만 이제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 특수가스 쪽들이잖아요. 그런 쪽들도 그렇지만 오늘 후성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좀 소재, 뭐 특수가스 이런 쪽들 그런 쪽들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전액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2차 전지 전에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반도체 소재를 하는 업체들도 결국은 뭔가 조금만 바꿔주면 2차 전지 소재, 공정 재료 이런 쪽들로 분명히 바꿀 수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러다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소재한다고 다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장비 먼저 그러니까 그게 부품. 이제 뭐 이제 공장이 증설되거나 혹은 이제 신장비가 입고되는 어떤 그런 순서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메모리 쪽이 좀 더 일단 먼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메모리 쪽 네, 그 다음에 실적을 관련돼서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비 쪽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 장비 같은 경우 새로 장비가 입고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는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투자 감소안이랑 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거기다 또 현물가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반도체 장비는 저 반도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올라온 데 좀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일정 부분 좀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대시세가 지금 당장 나오긴 좀 쉽지 않다. 근데 다만 안전하게 분명히 담을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반도체 장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저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나 카메라 장비나 이런 거 하던 회사들이 2차 전지 장비 다 하던데. 2차 전지 다 하죠. 예. 원익 P&E 같은 경우도. 원익 P&E도 그렇고 뭐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면은
과다 경쟁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너무 이제 주가가 흔히 얘기해서 3년치, 4년치의 그쵸, 어떤 멀티플 막 네, 멀티플 너무 네. 땡겨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버블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막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니까 너도나도 한다 그러면 다 멀티플을 줘가지고 올리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했을 때 나중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또 하지 않을까 시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 오른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네네. 분명 뭐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돼서 분명히 좀 오래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그쵸. 가지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사실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이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종목을 갖고 계속 홀딩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이 종목을 알아도 일단 주가가 빠지면 참 힘듭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생각해보세요. 씹텍 막 대독전자 엄청 좋다고 맨날 레포트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싸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러더니 요새는 한다 소리가 피크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팍 안 좋아지나? 기판은 끝났나?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확실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분석하는 뷰랑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오차를 최대한을 줄이려면 이제 주가와 우리가 말한 실적이 만나는 지점을 잘 네. 뭐 체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도 뭐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네네. 항상 느끼잖아요. 주가가 바닥일 때 뭔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 속에서 괜찮다 아직도 싸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나면은 오히려 빠지는 케이스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레이딩 할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반응이 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려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르고 덜 오른 종목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가 볼 땐 메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있고 지금 뭐 3년 정도? 앞으로? 3년 정도는 성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개런티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근데 이 실적과 주가가 과연 그렇게 비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사실은 양극재가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별로 안 가잖아요. 근데 올해도 어쨌든 시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작년에 못 갔던 셀이 좀 많이 갔죠. 셀을 많이 쉬었으니까. 셀이 쉬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뭐 셀, 장비, 소재, 뭐 음극재, 양극재 막 왔다리 갔다 이제 리튬 네. 막 이래가면서 네.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셀 3사 중에서 안 간 종목. 그럼 뭐요? SK 이노베이션. 아 진짜 얘 이것도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안 가네요. 볼까요? SK 이노베이션도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올라갈 때는 2차전지라고 그러고 2차전지 올라갈 때는 정유주라고 그러고 계속 안 가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은 지금 엄청 많다고는 그랬었거든요. 지금 흑전이 이제 좀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고 사실 정유 관련돼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네. 4분기부터는 이제 좋은 얘기 나오죠. 이제 어쨌든 겨울이 오고 종제마진 지금 좋다고 그러죠. 네, 겨울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도 좀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어쨌든 정유 업계도 조금 4분기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 이제 SK 온도 그쵸? 결국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번 불꽃 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SK 지주를 이제 선호했는데 아, 너무 안 가. 진짜 SK 그룹주들은 근데 오늘은 좀 SK 그룹주들이 괜찮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 LG와 그러니까 전 이제 LG 에너솔루션 분사하기잖아요. 네, 네. 그때 할 때 32만 원까지 갔잖아요. 아, 소송 분쟁 그쵸. 때. 네, 맞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40% 조정 받았는데 혼자만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자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게 지금 하나도 녹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 넘어갔잖아요. 삼성 SDI도 70만 원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소외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자금 조달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IPO도 그렇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이런 화학이나 정유를 하는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어떤 그런 게 붙으니까 확실히 모멘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화학을 하다가 뭔가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붙여준 애들. 지금 보시면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예. 뭐 LG화학도 양극재 얘기 나오면서 튀고 예. 대한유화도 뭐 사실 조금이긴 하지만 전액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튀고 롯데케미칼은 일진머치로 인수하고 하나 더 인수하겠다 그러면서 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 정유 업체들은 전부 다 2차 전지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들인데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인데 SK이노베이션은 그 뭐랄까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새로운 뭔가가 없어서 못 가는 건가? 아,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이제 저는 목표가도 계속 체크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뚜렷한 부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일단 어쨌든 SK온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결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흑전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IPO부터 계속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또 메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나 네. 영업이익에 지금 정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아웃퍼폼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SK온이 이제 좀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더 보여줘야지만 그렇죠. 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새로운 좀 평가,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수급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기다 이제 SK온이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된 상태에서 오히려 분사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이제 노이즈를 좀 어느 정도 네. 잡아줄 수 있고 네, 네. 우리가 말하는 그때부터 못 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제 이렇게 된다고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보면 차트는 그냥 하락 추세선에 좀 약간 중심선 이상으로는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잘 견뎌만 준다라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한 17만 원대 이하로만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뭐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팀장님 말대로 그럼 일단은 그러면 세일 중에서 제일 못 간 SK 이노베이션한테 좀 앞으로 좀 점수를 네. 주고 보자. 맞아요. 예. 그 말씀. 네.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본다 말씀 하셨고 해운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주요. 해운주 오늘 엄청 숏 펜오션도 실적 좋다고 많이 올라왔고 H&N 같은 경우도 뭐 현금만 16조인데 시총 21조다 이래가면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해운주들도 저희 알잖아요. 경기 민감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근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선사 중에서 이제 머스크가 내년 네. 1분기도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때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주가 자체는 좀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쇼커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지 않나 오히려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HMM 같은 경우 해운주 같은 경우는 네. 기술적으로 저는 한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밑에서 겨우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 지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은 제가 봐도 안 오른 거, 안 간 거, 그다음에 섹터의 정말 핵심이 되는 종목들. 이게 지난번에 그 TRS 펀드가 사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은 맞아요. 이제 바스켓을 담는데 당연히 비어있는 것부터 채워야 되는 거고 섹터별로 맞아. 다 고르게 배분해서 담으니까 네. 계속 그 이슈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또 쇼커버는 쇼커버대로 쇼커버를 하니까 주가가 또 급등하는 상황이긴 맞아, 한데 맞아. 상대적으로 해운주는 아까 뭐 조선주도 계속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운주는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고 많이 빠져 있으니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 특히 뭐 HLN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선 쪽은 컨테이너 쪽들이니까 상하이 운임 지수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겠죠. 맞아요. 네. 지금은 아직 우려감이 있으니까 못 올라갔지만 그럼 이제 윤 팀장님은 해운주도 괜찮다.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확실히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작년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경기 민감주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뭐 해운주라든지 말씀하셨던 화학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고개를만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아직까지 뭐 시세가 막 100% 나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개 돌린 정도가 아니라 발끝만 살짝 뛰었다. 그러니까 뭐 정도. 이제 나 여기 있다 정도.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조정을 좀 우리 말한 다 좀 마치고 난다면 네. 분명히 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쇼커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는데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도 저희 쇼커버 얘기했지만 앞으로 쇼커버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좀 꼽아주실 뭐 그거는 수 있어요? 뭐 이제 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과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빈집 털이하듯이 좀 들어가는 그쵸. 거라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방에 많이 좀 이제 베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너는 안 돼 막 네. 저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베팅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저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호텔 신라라든지 맞아요. 뭐 근데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 이런 거는 뭐 그냥 실적하고 그냥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갭으로 뜨던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아질 수밖에 없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 바닥이고 결국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는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미리 봐놓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리오프닝 섹터는 진짜 미워도 다시 한번.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하나투어 뭐 이런 거 되게 좋게 봤는데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적자폭은 감소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쳐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 나오더라고. 맞아. 이렇게 미워해요. 맞아 맞아. 근데 리오프닝은 저희도 항상 말을 하지만 뭐 항공주도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죠? 여행주도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실 화장품도 기대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 뭐 광군제 이슈로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리오프닝이 결론적으로 소비주잖아요, 다. 네, 여행주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이 소비주라는 것들은 결국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심리는 결국은 그 미국의 CPI에서 답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한다라면은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은 아직 순서가 빠르게 안 왔지만 CPI가 12월 달에도 또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 소비 심리는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세를 보인다라면은 윤 팀장님 말씀대로 리오프닝 소비주들은 지금은 아직은 긴가민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쇼커버도 들어올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리오프닝 섹터를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봤을 때 좀 카지노? 예, 좀 카지노나 이런 좀 욕망에 관련된 부분들,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좀 가능성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보다는 맞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저는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저는 이제 힘들었던 섹터들이 화장품이 약간 정말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근데 화장품도 결국은 중국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양안이 나오게 되면 맞아요. 내수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쵸. 결국은 그쪽도 아예 버릴 수는 없는 섹터다 보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오히려 지금은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에서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은 변화해가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 섹터는 주도주 섹터대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소외주 섹터는 또 뭔가 작은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좀 담아가는 전략도 네. 나쁘지 않겠네요. 결국은 최근에 시장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황 팀장님이랑 얘기했지만 잠재적 호재, 잠재적 호재. 결국은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잠재적 호재에 대한 기다림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중국도 봉쇄를 결국은 풀 거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완전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도 결국은 나중에 지금의 다른 섹터들처럼 한 번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조금씩 더 준비를 하자 시장에서 버려놓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또 환율도 빠지고 있으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도 뭐 이번 G20 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결국 이제 좀 풀어 나가는 것처럼 개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분들 살짝 좀 얘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부 결속력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정치적인 것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수가 뭐 강하다 하더라도 그쵸.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고 있고 하고 그다음 또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좀 대외적으로 활발한 지금 제가 알기로 외교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부양안이 분명히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회에서 외교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중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학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던데 버리려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해야지 그래도 살 수 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갈아타는 시간도 걸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갈아타야 돼요? 지금 양다리 안 돼요? 저는 그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얼마큼 잘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부분들도 확실히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바이든도 뭐 언제까지 뭐 중국을 그렇게 때릴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없이 미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무역 규모로도 그렇고 미국의 모든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또 중국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중국 물건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러던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좀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게 가능할지 사실 근데 공화당도 지금 중국이랑 워낙 많이 싸웠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자체는 중국에 대한 분명히 타겟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면 정치적 얘기로 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자기 양국의 어떤 자국에서 계속 싸우지만 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계속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계속 길들여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죠?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패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네. 하,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쇼커버 종목 중에서 게임주도 오늘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 FTX 그 거래소 파산인가요? 파산보 신청했나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서 관련되어 있는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막 네오위주도 많이 빠지고 네. 게임주들도 그럼 또 빠지면은 쇼커버 가능해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지금 게임 G스타 있지 않나요? 17일에 근데 맞아요. G스타 하면서 신작들 나오고 있고 사실은 게임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손절한다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요. 그러면 측면에서. 지금 FTX 관련해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기회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게임주도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네. 아직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중에서도 뭔가 좀 탑이다. 게임주? 네. 아 게임주 손이 안 나가는데. 아 손이 안 나가. 저 사실 게임주는 거의 안 쳐다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게임주, 메타버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좀 류들 있잖아요. 네네.는 거의 지금, 왜냐면 일단 메타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종목들을 자체가 다 일단은 감언을 하고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손이 나가지 않는다. 게임주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감언을 하기 시작한 데부터 또 이미 저점 아니에요? 저점이긴 한데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리기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는 아니고 좀 약간 신장 모멘텀이 좀 그래도 내년에 좀 있는 기업들 대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일단은 좀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동안 너무 NFT를 뻥튀겨 놓은 게 좀 있었고 코인으로 뻥튀겨 놓은 게 좀 있었고 그렇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데 좀 많이 시간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게임은 신작 모멘텀이라서 네. 신작이 나오는 그 시점에 한 3, 4개월
그렇죠. 길게는 네. 5-6개월 이때부터는 네.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게임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쯤 되면 분명히 또 게임주도 같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타이밍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같은 섹터들이 워낙 지금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만 네. 좀 집중해도 좀 저는 모자란다. 예. 아, 이거 아니어도 살 거 천지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이오는요? 바이오도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종목. 아, 진짜? 섹터. 이쪽도 쇼크버가 들어올 만큼 진짜 무식하게 빠지는 게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저는 움직여야 좀 바이오가 움직인다고 오늘 생각을 좀 빠졌더라고요. 하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 중에서 저는 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기술 수출한 기업 뭐 레고켐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라든지 워낙 좋고. 아니면 네.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뭐 CMO, CDMO를 통해서 나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는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네요. 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제조업처럼 현실 어떻게 아. 증설하고 매출 나오고 수주하고 이런 모멘텀이 돌아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오늘 보니까 SK 바이오팜, SK 사이언스, SK 케미칼 네. 다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다 한 섹터씩 지금 자기의 존재감 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효성그룹 네. 화학주들 막 다 급등했듯이 네. 이게 좀 싸다 많이 빠졌다 근데 좀 약간 대기업 계열이다 시가총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다 한 번씩 돌아 네.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뭐 SK바이오팜, SK케미칼 보면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섹터로 또 쭉 빠더라고 보니까 그룹주들은 그러니까 뭐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 키 맞추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제 존재감 있고 어쨌든 수급이 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수급에 의한 논리라고 지금 생각이 맞아요. 들고 있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 쪽은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빠져서 안정이 되면 그래도 다시 또 이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좀 환경이 좀 다시 좀 돌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좀 어떤 모멘텀으로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좀 네. 신중해야 된다. 네. 그럼 게임이랑 바이오는 조금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중에서 뭔가 룸이 있는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계속 유효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뭐 일단은 그러면 지수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지수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은 그래도 한 760, 780까지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보다 더 많이 보시네요. 예,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먼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코스닥도 그래도 어쨌든 키 맞추기를 하면서 반등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제 종목 장세로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 장세로 보고 결국은 이제 뭐 쇼커버 같은 이것도 어쨌든 수급에 대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어쨌든 좋지만 많이 빠진 것들 여기서 좀 수급이 들어가는 결국 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시장이 2100대, 200대, 300대보다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사보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한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좀 시장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좀 뭔가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룸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막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지수 자체는 좀 부담일 수 있으니 너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대형주들은 조금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 장세니까 네. 주도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것들 그 안에 후발주를 찾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 섹터 이런 쪽도 좀 한번 보자라는 말씀 하시는 거고 네, 자동차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조금 넘어와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쪽들 뭐 이런 장비 쪽들까지 부품 소재 쪽들까지 해서 한번 어울려서 보면서 수소까지도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정리가 됐네요. 좀 어쨌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중심 섹터에 대한 트레이닝이 제가 볼 땐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너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네. 중심 섹터에서 트레이딩을 하되 좀 수익 구간이 나오면 좀 짧게 짧게 끊고 가자.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네, 그런 식으로. 빠사 오팔. 그러니까 너무 수익 극대 관점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조금은 요즘 장에서는 조금은 좀 트레이딩을 하자. 쉽게 쉽게 하자. 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네. 쉽게 쉽게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는 목표가 이거 보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조금은 안전하게 빠지면 사고 네. 오르면 팔고 네. 이러면서 그렇게. 좀 당분간은 그렇게 가자.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2차 전지도 그래야 돼요? 저는 2차 전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랐던 거 말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덜 오른 걸 그래서 그렇게 사자. 해서 사는데 네. 그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아, 오케이. 네. 언제라도 그럼 발을 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저는 분명히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면 한 2400 살짝 깨면서 2380 정도 지지 확인하고 다시 시장 터닝하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외국인은 그러면 계속 살까요? 앞으로도? 일단 외국인의 스탠스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뭐 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네.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했던 외국인 자금들은 언제쯤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옛날에 빠져나간 외국인. 네, 네. 지금은 새로운 거고.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했던 고객들. 거기다가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관은 사실은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네. 좀 그래도 좀 밑에 좀 깔리는 매수세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저는 확실하게 외국인이 뭐 100% 돌아왔다라고는 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아직까지 이렇게 사도 외국인 돌아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들로 그냥 들어온 거고 진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딩에서 네. 진짜가 들어오는 거. 기계적으로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어쨌든 CPI가 그렇죠. 7%대잖아요. 근데 그거 저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지난달에 계속 얘기할 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CPI 이번 달에 한 7.6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8점대 나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닌가? 막 이랬는데 진짜 7.7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달에도 그 수준 정도 나오거든요. 더 그러니까 나온다 나오거나. 그만큼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네. 진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까라는 또 그런 의문도 있죠.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다 돈 넣어두는 것보다 확실히 투자하는 게 수익이 높다라는 계산이 있어야지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내년 3, 4, 5월 이때 가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4점대까지도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비교해보면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금리랑 인플레랑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도 굳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주기보다는 잘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아니 누군가 유튜브에서 맨날 2분기부터 더 위험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가 더 시장에서는 더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아닌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환율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포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리 좀 그런 부분이 선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확실히 좀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가 아닌가 아. 생각을 하면서 11월, 12월 다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타랠리는 산타랠리 지금 좀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좀 나오지 이것도 좀 빨리 나왔다. 아,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12월까지는 12월 초에 연준 지나고 나면 뭐 특별히 악재가 없어서 네. 좀 종목별로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면 또 호재도 또 이미 좀 마음속에 호재를 다 주가에 반영시킨 부분들도 많이 아마 있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또 4분기 실적 안 나온다고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 이런 이슈들은 주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으니 이제는 다시 또 실적 논리로 요번에도 지금 실적 논리로 많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또 이제 4분기 또 내년 초 가면 또 실적 이슈로 네네.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 시장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대응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준비를 좀 해놓고 지금의 반등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섹터별로 다 여쭤봤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느 한쪽 섹터만 물어보면 다른 섹터 갖고 계신 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섹터별로 다 말씀을 여쭤봤고 그 섹터별에 대한 뭐 윤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랬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섹터가 윤 팀장님 가 좀 맞다라면은 그 부분에 좀 맞춰서 잘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말씀 아까 주신 대로 경기 민감주 뭐 종기전자 뭐 망할 듯이 빠졌었는데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좀 미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급적인 이슈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은 드러냈고 한 번에 더 저점 확인만 어느 정도 확인해 준다라면은 네. 그때가 또 기회일 수 있겠다. 네, 그게 좀 사실은 근데 저는 뭐 하락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 항상 하지만 결국은 하락이 끝나고 보통 올라올 때 강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원래 바닥에서 리밸런싱을 잘 해줘야 그렇죠. 반등장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결국은 리밸런싱도 어떻게 보면 손절이잖아요. 그렇죠. 30% 손절이지만 내가 살 종목을 30% 싸게 산다. 그쵸.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쵸. 하는 건데 사실 그 손이 안 나가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리밸런싱을 하셨으면 분명히 계좌가 일정 부분 회복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쵸. 있고 지금 많이 지금 회복됐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또 조정이 들어간다면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 한 번 더 그때 또 이제 주도주를 지금부터 보는 거죠. 그쵸. 지금 잘 골라놨다. 그렇죠. 두 번째 리밸런싱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리밸런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이상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죠. 네. 사실 지금 뭐 바닥에서 카카오 그룹주들로 리밸런싱 하시는 분 계시면 대박이 나셨을 것 같고 화학주 사셨으면 리밸런싱 그렇죠. 했으면 대박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냥 반도체나 바이오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지수랑 전혀 상관없는 흐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중소형 맞습니다. 집단 갖고 있었으면 일단 바닥에서는 주도 섹터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다음번 리밸런싱 기회가 오면 그때는 반드시 리밸런싱을 잘해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월요일이고 또 지난주 많이 올랐고 오늘 또 일정 부분 조정도 있었고 또 많이 오른 섹터도 있었기 때문에 섹터별로 다 여쭤봤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